함께 이렇게 경기를 해보는 것도 본인한테 굉장히 네 좋은 경험치가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국군 체육부대 김민혁 선수가 범실로 얻어냈습니다. 지금도 빈 공간 찔러낸 김민혁의 공격. 네, 노련하고요. 네. 김민혁 선수는 그 노련함이 어쨌든 이 테이블을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됐기 때문에 특히 저렇게 백핸드에서의 어떤 날카로움이 또 김민혁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빠르게 포핸드 탑스핀을 뿌려봤던 길민석 선수였는데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길민석 선수도 저렇게 포핸드 탑스핀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네. 또 굉장히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 네. 날카롭기 때문에 저 포핸드를 잘 살려서 네 경기를 해야겠죠.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이겁니다. 말씀하시자마자 길민석 선수가 그 장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길민석 선수도 한번 포핸드 예열을 해봤고 지금은 그 예열된 것을 본인의 어떤 실력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백핸드 승부. 이번에 김민석 선수가 또 하나의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네, 김민석 선수도 어쨌든 힘이 있어요. 네. 네, 볼의 어떤 구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컨트롤을 하면서 네, 차곡차곡 쌓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또 잠재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 앞서 있는 김민혁. 서브로 득점하는 김민혁 선수예요. 네, 지금 김민혁 선수가 상대 이제 포사이드 짧게 지금 변화를 좀 넣어봤고요. 사실 저런 포인트에서 김민석 선수가 좀 잘 이제 네,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백핸드로 강하게 그러나 길었습니다. 김민석의 포인트. 확실히 좀 노련한 선수들은 그 선수들의 약점이 보이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좀 집요하게 공략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범실은 나긴 했지만 김민석 선수가 잘 노렸습니다. 네. 네, 손바망에 볼을 보내기보다는 조금 더 코스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네, 시도를 하죠. 지금도 김민석 선수 수비가 굉장히 좋았다고 좀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서브가 약간 흘러나갔는데요. 그거를 김민석 선수가 잘 처리를 공격을 했고요. 또 그 방향을 잘 지켜서 네, 블로킹을 했죠. 네. 포 우리 됐습니다. 포핸드 전환! 이겨내는 김민혁! 포핸드 탑스핀으로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네, 부드러워요. 김민혁 선수의 이 타구를 보면 좀 딱딱함보다는 부드러움이 참 좋은 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포핸드 탑스핀. 네. 길민석. 네, 굉장히 빠르게 돌아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금 공격을 네, 포핸드 탑스핀을 잡아내네요. 파이볼. 획득하는 김민석. 네, 이전에 이 백핸드를 굉장히 날카롭게 네, 파워 탑스핀을 구사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서 바로 공격을 잘 했습니다. 이렇게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스텝에도 자신감이 좀 붙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백핸드로 포인트를 다양하게 포인트를 올리면서 사실 김민석 선수의 스타트는 좋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앞서 나가는 데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5점 넘어서 이 중반에 갔을 때 조금 더 지금 김민석 선수가 적응을 하면서 좀 다양하게 플레이를 구사하고 있네요. 네. 두 점 앞서 있는 김민석. 좋아요. 네. 김민혁 선수가 좋은 플레이로 포인트를 획득을 합니다. 한 점 차. 김민혁의 서브. 강하게 한번 지금은 노려봤던 포핸드 탑스핀 그대로 통했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가 지금은 이 전 포인트는 하회전 강하게 넣어서 상대를가 걸렸고요. 네. 지금은 또 상회전으로 반대 회전을 넣어서 볼이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격 기회 만들어내지 못해요. 지금은 오히려 김민혁 선수가 침착하게 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 맛있는 공을 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 라켓 각을 누르면서 이 볼을 이 하회전성으로 보냈거든요. 네. 네, 변화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노련함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김민혁 선수가 두 점 리드를 챙깁니다. 확실히 이 흐름이 완벽하게 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은 첫 번째 단식 게임입니다. 한번 밀어봤던 길민석. 백핸드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네, 확실히 백핸드에서는 조금 더 김민혁 선수가 네, 조금 더 날카롭게
네, 공격이 나오고 있네요. 게임 포인트 김민혁, 석점의 리드, 그리고 김민혁 선수의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아, 그대로 서브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김민혁 선수가 첫 번째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7대5로 길미스 선수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또 김민혁 선수가 본인 서브권 가지고 굉장히 좀 상대를 흐트렸고요. 네, 마지막에 정말 그러니까 어쨌든 에이스인 거죠. 김민혁 맞죠. 선수가 조금 더 마지막 그 후반에 갔을 때 조금 더 침착하게 본인의 플레이를 잘 구사를 하면서 네, 또 첫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오네요. 김민석 선수가 이 앞서 가기까지의 상황에서 장점인 포핸드 공격들을 좀 잘 꽂아 넣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포인트를 잃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컨트롤 과정에서는 조금 더 김민석 선수가 예, 유리하고요. 네. 네, 김민혁 선수의 어떤 그런 상대를 좀 흐트릴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김민석 선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네, 컨트롤을 좀 잘 해야겠습니다. 결국에는 김민석 선수는 김민혁 선수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 김민혁 선수는 계속해서 김민석 선수를 흔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이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게임을 역전으로 가져가게 된 김민혁 선수 두 번째 게임을 준비하겠고요. 첫 번째 게임은 11대7의 게임 스코어로 김민혁 선수가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김민혁 선수는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그렇네요. 예,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김민석 선수의 어떤 형태를 보고 네, 상대 범실을 많이 유도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첫 번째 포인트 김민석이었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시작부터 포인트를 획득을 했고요. 넷. 김민혁 선수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핸드 전환. 오, 지금은 김민혁 선수가 정말 여유롭게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가 부지런히 정말 포핸드 공격과 백핸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네. 네, 워낙 그 코스를 보고 역으로 네, 깊게 한번 찔러줬죠. 백핸드 길게 떨어지면서 김민혁이 득점. 네, 빨리 하지 않아요. 김민혁 선수는 조금 더 노련하게 네, 박자 조절을, 템포 조절을 하면서 네, 김민석 선수의 어떤 범실을 네, 유발시킵니다. 김민석 선수의 움직임 굉장히 바빠 보입니다. 아, 강하게 한번 휘둘러 봤던 김민혁. 이렇게 김민석의 포인트, 김민혁 선수의 범실이었습니다. 투올. 공격 기회 막고 있는 길민석이에요. 바로 공격 전환으로 와, 김민혁 선수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여유 있어요. 네. 네, 김민혁 선수가 길민석 선수의 어떤 탑스핀과 공격을 아주 위치 선정이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역으로 네, 또 탑스핀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또 한 번 포핸드 탑스핀으로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김민혁. 네, 잘 보고 필요할 때만 움직이네요. 네. 김민혁 선수는 네, 어쨌든 볼을 보는 어떤 그런 판단 능력이 좋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간결한 움직임으로 네, 공격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방의 움직임은 많이 가져가면서 본인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오는 김민혁 선수의 또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포핸드 탑스핀. 네, 날카로워요. 네. 네. 지금은 김민혁 선수의 반대쪽 공간을 완벽하게 잘 열어놨습니다. 김민석의 좋은 포인트. 한 점 리드를 잡고 있는 김민혁. 확실히 김민석 선수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공격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고요. 네. 네. 짧게 떨어지면서 다시 길게. 또 한 번 공격 기회. 이번엔 김민석 선수가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네, 본인이 잡았을 때는 철저하게 김민석 선수도 저렇게 포인트 강한 어떤 포인트 공격을 구사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그런 어떤 컨트롤 능력에서의 좀 그런 어떤 범실이 지금 지고 있는 스코어죠. 사실은 지금 김민석 선수도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네, 플레이를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포울이 됐고요. 김민석의 서브. 자, 지금은 백핸드의 김민혁이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백핸드와 포핸드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면서 김민혁 선수가 서서히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
자, 지금은 이번에 김민석 선수의 백핸드 터치 네, 굉장히 그렇죠.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게 되는 양 선수입니다. 김민혁의 서브 그대로 돌려내면서 포인트 탑스핀 김민혁. 정말 필요할 때 잘 돌아서요. 네, 네 김민혁 선수도 굉장히 지금 필요할 때 아주 강렬하게 잘 돌아섭니다. 맞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포인트를 올리는 데 있어서 도드라지게 좀 드러나는 김민혁 선수의 모습이고요. 이번에도 포인트 탑스핀 김민석 선수의 홈실을 이끌어냈습니다. 잘하는 선수들은 볼의 길을 읽고 있다고 저희가 말하는데요. 네. 네, 지금 김민혁 선수도 이 백핸드를 하자마자 보지 않고 볼이 오기도 전에 저렇게 돌아서 있거든요. 결국 전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걸렸습니다. 김민석의 좋은 랠리였고요. 한 점 차. 김민석 선수 하지만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 붙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백핸드 탑스핀 그대로 벗어나면서 다시 김민혁 선수의 포인트. 백핸드 맞대결에서 김민석 선수의 승전보가 울려 퍼집니다. 날카롭게 레시브부터 이 바나나 플릭을 사용하면서 네, 그 다음 볼까지 아주 연결을 잘 지킨 또 김민석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나 플릭처럼 또 빠른 템포의 공격에 대처하기 선수들이 사실 어려울 텐데요. 네. 이번에도 같은 공격 그러나 받아냈어요. 굉장히 붙어서 해요. 좋아요. 결국에는 길었던 김민혁 선수의 공격, 김민석 선수가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니까 포인트를 네. 얻어내네요. 네, 지금 볼 기다리지 않았고요. 바로 그냥 오자마자 네, 거의 카운트 3피처럼 네, 굉장히 위에서 지금 들어갔죠. 네. 네,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돌. 이번에는 한번 빠르게 전환해봤던 김민혁의 범실이었습니다. 네, 김민석 선수가 저렇게 빠르게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김민혁 선수도 급해지죠. 네, 급해지기 때문에 저런 범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김민석 선수가 한 점의 리드. 급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김민혁. 지금은 백핸드로 잘 상대를 공략했던 김민혁이었습니다. 나인홀. 확실히 두 번째 게임 쉽게 물러나지 않는 양 선수들입니다. 나인홀. 저렇게 상대방의 움직임을 반대쪽으로 보내놓고 네. 그 빈 공간을 노리는 공격들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선수들은 수많은 경기를 통해서 이제 볼이 어느 쪽으로 온다라는 길목을 좀 잘 지키고 있죠. 네. 수비가 지금은 됐습니다만 김민석 선수의 집중력이 빛났습니다. 김민석 선수는 거의 공격을 아주 지금 퍼펙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공격 모습이에요. 네, 포인트 아주 좋네요. 네, 자, 이러면서 두 번째 게임 포인트 김민석입니다. 아하, 여기서 서브 범실로 두 번째 게임을 김민석 선수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김민혁 선수 조금 아쉬운데요. 네, 확실히 그 전 포인트에서 김민석 선수가 워낙 공격적으로 빠르게 잘 퍼부었기 때문에 조금 네.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범실이 좀 낮죠. 네. 반면에 김민석 선수 입장에서는 빠른 템포의 공격들을 잘 가져갔고 이번 게임에서는 바나나 플릭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김민혁 선수를 좀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좀 주요했고요. 김민혁 선수를 상대로 김민석 선수가 굉장히 빠른 템포의 공격들을 보여줬던 두 번째 게임이었어요. 네, 김민석 선수가 결국 김민혁 선수를 이기려고 하면 네. 네, 저렇게 뭔가 빠른 박자였던 공격들을 굉장히 시도 때도 없이 매번 써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번 경기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게임은 김민석 선수가 접전 끝에 챙겼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게임이 또 김민석 선수의 흐름으로 가리란 법도 없거든요. 김민혁 그렇죠. 선수도 흐름을 또 챙겨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 탁구라는 스포츠의 매력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직까지 좀 결과적으로 나오려면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다양한 또 네, 전술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러블. 게임 스코어 1대1인 상황에서 세 번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도 길민석 센스 있는 공격이 성공을 했어요. 아, 네. 정말 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불도저 같은 공격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네 저렇게 얕게 지금 아주 재치 있게 네, 레시브를 잘했죠. 말 그대로 허를 찔렀던 길민석 선수 공격이었습니다. 아, 그러나 이번 백핸드 탑스핀 그대로 걸리고 말았고요. 다시 한번 네 김민혁 선수가 넣었어요. 네, 네. 김민혁 선수의 좋은 공격이 통했습니다. 김민석의 서브 전환. 이렇게 김민석 선수에게 범실을 이끌어냈던 김민혁 선수 또 한 번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네, 김민석 선수가 이제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좀 동작이 늦어지면서 무거워지는데요. 그러면 저렇게 오버됩니다. 이번에도 포핸드에서 범실. 확실히 김민혁 선수가 포인트를 획득을 할 때는 김민혁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좀 여유 있게 공을 보내면서 상대방의 범실을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번에 김민혁 선수가 두 점 리드를 잡고 있는 세 번째 게임. 네. 야, 좋은 서버가 또 한 차례 들어갔던 김민혁이었습니다. 네, 득점의 포인트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잘 활용을 해서 믹스를 해서 네. 네, 사용을 해야 돼요. 김민혁 빠르게 전환해봤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이번엔 길민석 선수의 리시브가 잘 들어오면서 김민혁 선수의 포인트 범실이었고요. 2대4 김민석 선수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포핸드 잘 기다렸습니다. 잘 맞받아쳤어요. 김민혁 네, 네. 워낙 길민석 선수의 이 템포나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처하는 그 사람도 굉장히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엔 엣지네요. 엣지였어요. 네. 행운이 따랐던 김민혁이었습니다. 백핸드로 탑스핀을 준비했었던 김민석 선수인데 엣지에 맞고 이 볼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넉점 리드 김민혁. 포핸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민혁 선수가 지금은 완벽한 자세에서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완전히 지금 김민석 선수도 잘 기다렸는데요. 네. 네, 생각보다 이 조금 멀어지면서 네, 네트에 걸렸네요. 7대2. 이번엔 굉장히 빠른 템포로 김민석 선수의 백핸드가 공격이 통했네요. 네, 김민석 선수도 한번 기다린 거는 지금 가볍게 이 만들기보다는 네. 일단 공격적으로 네, 포핸드든 백핸드든 지금 구사를 하는 스타일이라 상대가 느낄 때는 조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봤던 길민석의 범실이었습니다. 저렇게 타이밍이 좀 달라졌을 때는 그냥 나가기보다는 좀 본인이 그 타이밍을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포인트 정말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빨라요. 네, 네, 위스포사이드에서 백으로 돌아서서 저렇게 빠르게 네,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잘 돌아서는데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김민혁 선수가 열려있지 않은 공간을 공략할 때 좋은 포인트들을 좀 여러 차례 보여줬던 김민석 선수거든요. 네,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백핸드 대결에서 김민혁의 범실. 길민석 선수가 끈질기게 잘 붙잡아놨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마지막에 백핸드 이후에 많이 아쉬워했던 김민혁. 8대5의 스코어. 길민석 선수가 추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민혁 선수가 백핸드 라켓 좀 제대로 맞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길민석 선수가 바람 앞으로 갈 때 굉장히 강하게 네. 네, 스피를 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볼에 위치가 좀 튀었죠. 바나나 플릭같이 템포 빠른 공격이 김민혁 선수 대처 좀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좋은 공격 김민석입니다. 네, 저렇게 한 번씩 날카롭게 아주 김민석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네,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 핫포인트 이제 모르겠는데요. 네. 이번에는 백핸드 탑스핀의 공격으로 포인트를 획득한
김민석. 아, 그러나 쫓아갈 수 있는 이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한 점이 더 벌어졌습니다. 아, 좀 템포가 빨랐어요. 네. 앞선 게임 이 두 번째 게임에 김민혁 선수의 서브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아쉬울 것 같아요. 네. 포핸드로 결국 포인트 김민혁이 가져옵니다. 이렇게 김민혁 선수가 상대방에게 어떤 공격을 몰아넣고 포인트 전환이 완벽하게 됐을 때는 네. 무섭게 포인트를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김민혁. 결국엔 포핸드 탑스핀 네트에 걸리면서 세 번째 게임은 김민혁 선수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8대7까지 김민혁 선수가 너무나 잘 쫓아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 포인트가 네. 굉장히 중요했는데 거기서 범실이 나면서 또 이렇게 빠르게 흐름이 또 바뀌죠. 참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탁구, 이 네트 스포츠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흐름이 왔다가도 그 한 포인트로 인해서 내가 확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고요. 네. 흐름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제 그런 포인트도 조금 더 신중해야 돼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번 게임에서 김민석 선수가 바나나 플릭 같은 빠른 템포의 공격들을 활용하면서 김민혁 선수를 많이 당황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이 초반에 본인이 잘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중반에서는 이 백핸드로 조금 더 날카롭게 이제 성공을 시키면서 김민혁 선수를 사실 좀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김민혁 선수도 뭐 좋은 서브를 바탕으로 빠른 템포로 이 잘 전환하는 이 포핸드 공격이 성공을 하면서 김민석 선수를 이 세 번째 게임에서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사실 1대1의 상황에서 맞대되는 세 번째 게임 이 두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기고 이제 2대1인 상황에서 본인이 경기를 운영하는 것과 사실 지면서 운영하는 거는 그렇죠. 네, 전술 차이 또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과감하게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요약하자면 여유의 차이가 발생하지 그렇죠. 않나 싶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국군체육부대 김민혁 선수가 가져오면서 현재 게임 스코어 2대1 리드를 잡았습니다. 네 번째 게임 첫 번째 포인트도 김민혁 선수였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공격 길게 들어가면서 김민혁 선수의 포인트였고요. 자, 지금은 이 반대편 네, 옆쪽에서 네, 네, 공이 들어왔습니다. 넘어왔죠. 렛이 되겠습니다. 백핸드 하지만 길게 떨어지면서 김민석의 포인트. 자, 일단 초반에는 확실히 백핸드로 이 서로의 이 모습을 좀 견제하고 있는 듯한 양 팀의 선수들이고요. 또 한 번 포인트 김민혁. 확실히 김민수 선수가 워낙 좀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김민혁 선수도 지금은 사실 여유보다는 본인이 부담을 느끼면서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1번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꼭 잡아야겠죠. 또 빠른 템포. 그리고 대처가 좋았던 김민혁의 포핸드가 포인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가 완전히 잡아놓고 그 다음에 코스를 마지막에 이 손목의 각을 네, 바꾸면서 좀 코스를 변경시켰거든요. 참 저런 동작들은 참 뭐 보고 배울 만한 동작들입니다. 결국에 한국거래소의 벤치에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김민석 선수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유남규 감독이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벌어지게 되면 네,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유남규 감독이 일단 김민석 선수를 붙여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시키고요. 내용을 네,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남규 감독이 어떤 백핸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김민석 선수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뭐 두 번째 게임과 세 번째 게임에서 김민석 선수의 백핸드 빠른 타이밍에 이 바나나 플릭 공격들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김민혁 선수에게 당황함을 좀 이끌어냈거든요. 그렇죠. 김민석 선수는 어쨌든 김민혁 선수를 좀 이기려고 하면 어설프게 네, 대조선은 못 이겨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 본인의 장점인 것들을 조금 더 백핸드에서도 마찬가지고 포핸드에서도 조금 더 살리면서 네, 어쨌든 상대를 좀 자극시켜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어설프게 공격이 들어가면 이미 김민혁 선수는 공격할 자세를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여유 속에서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김민혁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일단 한국거래소의 윤한국 감독이 이 흐름을 한번 끊었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김민석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참 궁금한데 사실 한국거래소가 지금 두 명에서 안재현 선수와 임종훈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선수들 결승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잘했다고 또 유남 감독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김민석 선수 앞으로 기대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 경기 이런 경기들이 또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타임아웃 이후에는 김민석 선수가 첫 번째 포인트를 획득을 했고요. 포핸드로 빠르게 김민혁 선수가 또 하나의 점수를 올려냈습니다. 잘 돌았어요. 지금 김민혁 선수 상대가 저를 공격하는지 아는데도 먼저 돌아서서 네. 오는 거를 기다려서 오히려 맞대응을 하죠. 돌아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김민혁 선수였고요. 4대2 공격의 주도권을 김민석이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연결되네요. 네, 후적이 참 좋아요. 네, 김민석 선수 아주 후적 좋은 후적으로 네 포인트 탑스핀을 연속 공격을 네 득점해냅니다. 김민석 선수가 또 그리고 공격 주도권을 잡아내는 능력도 굉장히 좋네요. 네, 거의 지금 초반에 타임아웃 이후에 거의 지금 포인트로 많이 잡죠. 네. 와, 백핸드로 지금 자세를 완벽하게 흐트러놨어요. 네, 잘 사용했어요. 거의 공격권을 다 김민석 선수. 김민석 선수가 가져갑니다. 포울이 됐고요. 김민석 선수 이 윤현규 감독의 타임아웃이 맞아 떨어진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핸드 탑스핀으로 포인트 획득하는 김민석.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김민석 선수가 리드를 잡습니다. 백핸드 이번엔 좀 길게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김민혁 선수의 침착한 이 백핸드가 포인트를 만들어냈네요. 5볼 백핸드를 응수해봤던 김민석 길게 벗어났습니다. 백핸드 맞대결 승리 걸어가는 김민혁입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네. 네. 이번에는 아주 내가 이번에 백핸드 우승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보였고요. 아주 재치 있는 리턴이었네요. 정말 방금 랠리는 이 두 선수 고퀄리티의 이 랠리를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민혁 선수가 다시 리드를 잡았고, 확실히 네 번째 게임 이 양 선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혁 선수는 여기서 내주게 되면 다섯 번째 게임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네 그럼요 네 김민석 선수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는 또 게임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전환했어요. 김민혁 또 한 번 포핸드로 포인트를 올려냅니다. 순간적으로 상위도 서브를 사용을 했고요. 네. 볼이 저렇게 높게 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완벽하게 지금 중심 이동을 사용해서 임팩을 구사한 김민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두 점의 리드를 챙겨가는 김민혁이었고요. 여기서 백핸드로 포인트 이번엔 김민혁이었습니다. 앞선 포인트는 포핸드로 이번에는 백핸드 탑스핀으로 포인트 자유자재를 좀 올려주고 있네요. 네, 올라운드의 어떤 장점들은 저렇게 포핸드 백핸드가 다 나올 수 있는 좀 장점들이 많이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백핸드가 좀 잘하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공격이 원활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지금 장면에서 김민혁 선수의 좋은 공격이었고 김민석 선수의 백핸드가 조금은 쉽게 들어오면서 공격으로 마무리 지었던 김민혁 선수였습니다. 이번 포핸드 탑스핀 길게 또 떨어졌어요. 확실히 이제 흐름이 김민혁 선수 쪽으로 좀 넘어와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매치에 매치 포인트를 가져가는 김민혁. 그러나 걸렸습니다. 김민석 선수 포기하지 않고 포인트를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김민혁. 저 지금은 김민석 선수 서브 이후에 리시브에서 범실이 나왔어요. 네, 지금은 조금 더 급해지죠. 김민혁 네. 선수가 좀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할까요? 아, 네. 임종만 감독이 지금 타임아웃을 부르네요. 아무래도 이 두 포인트 연속이 말씀하신 대로 김민혁 선수 급한 모습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네. 임종만 감독이 좀 잘 끊었다라고 좀 봐야 하는 네, 상황이 그렇죠. 됐습니다. 지금 빨리 끊었어야지. 어차피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네. 네. 10대 8의 어떤 스코어는 굉장히 위험한 또 스코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또 역전이 허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사실 10-8까지 왔다는 거는 그전 점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그 과정에서의 좀 어려움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임종만 감독이었고요. 자, 그만큼 이 선수들이 첫 번째 매치에 대한 어떤 인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선수의 움직임을 리플레이로 보면 굉장히 분주해요. 네, 굉장히 힘있고 분주하고 네, 네. 또 본인이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엿보이죠. I can't move on till I let go.